지금 보이시나요? 저 제불 앞에 떠니 계속 깜빡거립니다. 이렇게 노출이 좀 불안정하게 깜빡거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대비가 갈라지는 지점에서 대비 차가 좀큰 영상을 촬영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노출이 깜빡거리면 그 깜빡거림이 화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막좀 애매하게 걸칠 때, 뭐 예를 들어서 A 모드나 S 모드일 때, 뭐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가 걸치는 지점에서 이렇게 깜빡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늘과 저 나무 사이 이렇게 노출이 좀 대비가 심할 때, 그래서 노출이 아슬아슬하게 걸칠 때, 그럴 때 이런 깜빡임이 심합니다. 이게 영상 촬영본을 보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계속 깜빡거리죠? 이게 영상에 그대로 나타나요, 깜빡거림이.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모드를 M모드로 하고 ISO를 자동으로 해놓으면 그나마 좀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깜빡임이 있는데 지금 촬영을 해보면 노출이 걸치더라도 지금 ISO가 변환되는 시점에서 깜빡임이 없지, 아까 같은. 그러니까 ISO 자동 매뉴얼 모드에서 ISO 자동일 때는 이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뭐 S 모드나 A 모드일 때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깜빡거리죠. 그럼 촬영을 해보면 계속 깜빡거리면서 화면이 되게 좀 보기 불편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예,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면, M모드 사용하시면 이 증상이 좀 덜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